자, 실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나 여러 가지 재반적인 비용까지도 같이 사는 꼴이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출발하시죠. When you purchase an item, 당신이 물건을 살 때 purchase an item, 그러니까 아이템을 살 때입니다. You're paying not just for the item, 물건을 살 뿐만 아니라 but the cost to get that item to you, 너에게도 오는 그런 물건까지도 사게 되는 것이다. Not just와 but이 나와 있죠. 구조에서 많이 쓰여지는 구조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아이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비용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용은 그 비용은 투부정서로 설명하는 것으로 to get that item, 그 물건을 너에게 가져오게 하는 그런 비용, 그런 비용까지도 사게 하는 것이다가 되는 것이죠. Let's say 예를 들어서 you visit a farm to and buy tomato. 너가 농장에 직접 가서 토마토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It might cost the farmer. 그것은 farmer에게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지 않게 할 것이다. cost란 동사 칠판 보면요. cost는 원래 비용이 들다라는 동사죠. 근데 뒤에 보면 목적어가 더 필요할 거예요. 문장이 좀 길 겁니다. 찾아보세요. 뒤에 보면 IO, DO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게 무엇이나 무엇을 비용이 들게 하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ost him a dollar, 그러면 그에게 1달러를 들게 한다. 여기는 cost the farmer very little, 농부에게 어떤 것을 들게 한다, 비용을 적게 들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cost 다음에 IODO를 해석해 보면 저 문장에서 farmer, 농부에게 the very little, 큰 비용이 들지 않게 된다가 됩니다. To grow tomato, 토마토를 기르는 데 있어서 농부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might be able to sell you a tomato, 토마토를 너에게 팔 건데 for much less than it would cost, 슈퍼마켓에서 실제로 비용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될 거라는 것이죠. less 나왔고요. 밑줄 쳐져 있는 녀석이 바로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비용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한마디로 산지에 가서 직접 사면 훨씬 더 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make a nice profit, 여전히 훌륭한 수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 make란 동사 앞에 and 병렬은요, 앞에 있는 sell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might be able to가 같이 생략돼 있다. 다시 해석해보면 농부는 너에게 슈퍼마켓에서 비용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상태로도 물건을 팔 수 있다. 값이 싸게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소득을 남기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것입니다. When you buy the tomato, 그래서 당신이 토마토를 슈퍼마켓에서 사면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costs, 근데 많은 비용들이 있는 것인데 that result in you pay much more than you would pay for the farmer, 농부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가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비용들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a number of 라고 하는 단어는 a lot of 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따라서 수의 일치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a lot of나 a number of는 뒤에 단수가 올 수도 있고 복수 모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SES 붙어 있는 거에 따라 ES가 붙어 있는 복수라면 당연히 복수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원래 단수 명사라면 공기라든가 혹은 뭐 물이라든가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다시 돌아와 보시면 Number of cost는 cost S가 붙어 있나요? 확인해 주세요. 맞죠? 그럼 복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result도 동사가 s가 안 붙어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선행사 대세 주어인 cost는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s를 붙이지 않는 것이죠. 많은 비용들이 존재하는데 너가 결국 농부에게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수많은 비용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That tomato, 그 토마토는 여기서 맥락상 토마토는 슈퍼마켓의 토마토죠. Has to be transported to the store. 가게에 와야 되고 The store must pay rent. 가게는 must pay 월세도 내야 되고요. Electric bills.
전기료도 내야 되고 employee wages 당연히 종업원 월급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The store advertised tomato in its weekly newspaper ad. 또한 가게에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신문 광고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산지 직송이 훨씬 싸고 더 좋은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상상적으로, 상상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잘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